그렇습니다. 예. 네. 그 패기 말을 하는데요. 정남주 선수 정말 이렇게 패기 넘치는 선수예요. 아, 네. 아주 공을 좀 강하게 치는 선수고요. 서울시청의 이승준 선수는 초포입니다. 네. 수비 선수인데요. 활동 범위가 넓고 빠르고 수비를 하다가 찬스가 나면 반격하는 그런 반격 능력이 뛰어난 선수인데요. 두 선수의 대결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력을 잠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정남주 선수 역시 2002년생 올해 신입 선수입니다. 은연초 대전 동문초 그리고 대전 동산중 대전 동산고를 거쳐서 안산시청에 입단한 선수가 되겠고요. 소개해주신 이승준 선수는 중원고를 졸업했고 S51 한국수자원공사를 거쳐서 서울시청에 2018년도부터 뛰고 있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비하다가 활동 범위를 높이면서 수비를 하다가 역습하는 능력이 뛰어난 이승준 선수. 네. 포핸드 탑스핀의 파워가 좋은 정남주 선수. 폭발력이 좋은 정남주 선수의 대결. 마지막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흥미진진합니다. 그렇습니다. 앞선 여자 단체전 경기가 한 3시간 30분 정도인데, 저희가 그걸 좀 능가할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예. 5시 딱 돼서 여자 경기가 끝났고, 그리고 큰 텀이 없이 바로 남자 경기가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그렇죠. 예. 벌써 지금 3시간 25분이 지나고 있는데요. 예, 근데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네, 지금 갈수록 더좀 열기를 더하는 그런 경기장 분위기인데요. 예. 사실 또 저희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 코로나 이슈 때문에 오늘 중계가 어떻게 되고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상당히 일찍 왔잖아요, 저희가. 8시 전에 도착을 했는데요. 1등으로 저희가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퇴근을 하게 생겼습니다. 예. 12시간 넘게 근무를 하고 있죠. 예. 자, 그렇지만 이 선수들의 열정 때문에 저희도 전혀 상당히 힘들지 즐겁게, 않은데. 예. 저희도 텐션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 두 선수의 마지막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바로 갑니다. 공격! 살짝 나갔습니다만. 자, 이승준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정남주 네. 선수는 힘있게 초반에 물어붙이다가 힘에 겨우면 루프 드라이브를 할 텐데요. 이렇게 힘으로 밀붙여가지고 네. 자, 이 힘이 얼마만큼 유지가 되느냐, 또이 힘의 공격에서 얼마만큼 범실이 없느냐도 중요한 그렇습니다. 정남준 선수가 되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힘으로만 할수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약하게 끌어올릴 텐데요. 이때 이제 이승준 선수가 역습을 할 것입니다. 네. 자, 이승준 선수가 이번에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매치는 안산시청,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매치는 서울시청. 서울시청은 리버스 스윕을 노리고 있습니다. 빠르죠. 예. 정남주 포인트. 이런 정남주의 파워 있는 포핸드 탑스핀이 터지기 시작하면 네. 이승준 선수의 받기 쉽지 않을 텐데요. 그러나 이거를 몇개 받아낸다면 정남주 선수의 포핸드 탑스핀이 범실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남주의 서브. 강하게 정남주 버텨냅니다. 또 올려버리고 또 세죠. 강하게. 살짝 바로 공격 전환. 아, 이걸 받아냈고. 와.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거를 정남주가 다시 역습 카운터 때까지 가져가네요. 예. 이건 저희가 말로 설명드릴 수 없어요. 이렇게 다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엄청난 마지막 매치. 이승준 계속해서 깎아 올리고 있습니다. 정남주. 이승준 공격 전환! 이승준 본인이 숍을 하면서요. 저렇게 들어올릴 줄 알고 바짝 붙어서 바로 역습을 해냈죠. 네. 경험이 많고 노련하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수비형 선수들이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공격 전환을 또 빠르게 가져가는 모습이 또 상당히 또 흥미로워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야, 서브 득점! 저렇게 초퍼는요. 본인이 숍을 하면서 벌써 그 다음 공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라는 걸 예상하고 예측하고 움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수비형 선수들이 이더 두뇌 회전이 더 빨라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받아내고 있고요. 강하게 또 받아냅니다. 짧게. 강하게 성공하는 정남주. 첫 번째 게임 힘이 느껴지는 정남주 선수입니다. 정남주 선수 상대가 떨어져 있을 때는 파워 있는 톱스핀을 하다가 상대를 이렇게 붙여놓고 상대가 테이블에 붙어 있으면 다시 강하게 포핸드 탑스핀을 하는데요. 아주 전형적인 교과서적인 패턴입니다. 네. 물러설 곳이 없는 두 선수, 그리고 두 팀.
마지막 매치. 네, 빠르게 가겠죠. 예. 네. 자, 버텨냈던 이승준입니다. 다시 한번 네. 보실까요? 네, 카운터 마스 탑스핀 잘했어요. 네, 이승준 선수. 이승 선수가 이번에는 빠르게 공격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네, 공이 리시브를 하면서 리시브가 공이 가는 걸 보면서 상대의 포핸드 탑스핀이 자신의 포사이드로 올 걸 알고 있었죠. 그렇군요. 네. 자, 이번엔 또 한 번 정남주. 일단 정남주가 한 걸음 두 걸음은 앞서 있습니다. 이승준 선수가 길은 지키고 있었지만 정남주 선수의 포핸드 탑스핀이 워낙 강하고 빨랐기 때문에 받아내지를 못했어요. 네트 맞고 넘어왔고요. 짧게 네, 또 이승준 걷어올립니다. 강하게 하겠죠? 네. 강하게 날카롭습니다. 정남주. 자, 정남주 선수가 또 오경민 선수와는 또 느낌이 다르네요. 네, 동갑내기지만 그렇습니다. 조금 더 간결하고 조금 더 컴팩트합니다. 동작 자체가 네. 아, 네. 빠른 승부 나갔습니다. 이승준 포인트. 네, 이승준은 서브를 넣으면서 상대가 상대의 그 몸 움직임을 보면서 본인에게 포인트 탑스핀 찬스가 올 거를 알고 있었어요. 네. 자, 5대 7. 정남주 선수의 서브 7대 5라고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두 포인트 앞서 있는 정남주 바로 공격 걷어올립니다. 다시 공격 받아내고요. 짧게 자 홀을 찔렀어요. 찰스볼 아~ 나갔습니다. 이승준의 범실. 네, 이승준 선수가 이제 뒤로 붙어서 저기 푸시를 했을 때 아 정남주 선수가 못 받지 않을까 싶은데 정남주 선수 빠르네요. 그걸 겨우 걷어올렸는데 공이 좀 맞으면서 이승준 선수의 포핸드 탑스핀이 좀 여의치 않았습니다. 네, 석점 차가 됩니다. 앞서 있는 정남주. 아, 바로 공격! 전환 성공! 이승준! 네, 정남주의 루프 드라이브가 회전이 많이 걸린 걸 알자 이승준 선수 공의 거의 머리 부분을 쳤거든요. 공의 12시 방향 머리 부분을 정확하게 가격하면서 멋진 포핸드 탑스핀 성공을 해냈습니다. 네. 또 갑니다. 정남주 짧게. 정남주 공격 버텨냈는데 나갔어요. 아, 정남주도 지금 이승준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파악을 하고 나왔습니다. 네, 이승준 선수가 붙어서 푸시를 하면 정남주 선수의 그 공을 찬스로 알고 바로바로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승준은 빠른 공격 모드 전환. 자, 이승준 선수가 이번엔 기다리지 않고 바로 공격으로 전환을 네, 했습니다. 공격 선수처럼 연속 포핸드 탑스핀을 해냈는데요. 네. 네, 아주 좋아요. 움직임도 좋았고 코스도 좋았고 정남주 선수가 이제 블럭을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네. 두 선수가 상당히 지금 매력적인 경기를 하고 있어요. 아, 네, 네. 폭발력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죠. 네, 이승준도 수비 선수인데 폭발력이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정남주 선수 아, 예. 바로 공격이에요. 아, 성공합니다. 네. 한 점차 바싹 따라붙습니다. 네, 캐스터님께서 매력 있다고 하자마자 바로 돌아서 가지고 포핸드 탑스핀. 네, 본인의 매력을 여실히 아주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네요. 예, 이런 모습 때문에 이 수비형 선수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또 여기에 매료가 되어서 우리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도 수비를 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렇죠. 샤 아, 이승준 넘기지 못합니다. 아깝네요. 자, 게임 포인트는 먼저 정남주가 올라갑니다. 자, 정남주가 노련한 이승준을 상대로 잘 버텨내고 있고 먼저 게임 포인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대로 이 첫 번째 게임을 정남주가 가져갈 수 있을지. 이승준의 서브 나갑니다. 다시 한 점 차입니다. 쉽게 승부가 나지 않는 두 선수의 맞대결. 네, 이승준 선수가 백핸드 서브 자세를 취하자 정남주 선수가 라켓의 그립을 좀 바꾸면서 클릭을 하려고 했는데 그걸 알고 길게 넣었죠. 네. 나갔어요. 네. 동점입니다. 듀스 갑니다. 네, 두 번의 긴 서브. 이승준 선수 네. 과감하네요. 예. 경험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10대 10. 네, 저렇게 공격 선수를 상대로 두 번 연속 길게 넣기 쉽지 않은데 나갔어요. 이승준 살짝 벗어납니다. 저 수비 선수하고 경기를 할 때 네, 공격 선수는요 서브를 넣고 상대가 찬스거든요. 네. 네. 그 찬스를 놓치지 않는 정남주네요. 정남주도 확실하게
이승준에 대한 대비가 돼 있는 선수. 또 길게. 공격인데요. 엣지입니다. 들어갔어요. 네. 이승준 선수. 네, 계속해서 긴 서브를 넣고 상대가 들어올리면 바로 역습을 하고 있는데요. 과감해요. 네. 이승준의 매력 포인트가 계속해서 발산이 되고 있고 다시 동점 뒤었습니다. 나갔어요. 네트 맞고 나갑니다. 이번엔 서울시청의 이승준의 게임 포인트입니다. 네, 예, 공격 선수 입장에서는 상대가 찬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승준 선수 한 번은 그래도 실수가 나오겠지 하고 예, 깊숙이 찔렀는데 성공을. 우와! 찬스 볼! 게임을 가지고 옵니다. 이 한 게임에서 역전의 역전,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확실한 마무리까지 이승준이 첫 번째 게임을 가지고 옵니다. 네. 이승준 선수, 네,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계속 수세에 몰리다가 네, 막판에 긴 서브를 연속으로 네 번을 넣었거든요. 과감했죠. 네, 과감했어요. 네. 네, 그 서브를 회전량을 늘리면서 빠르게 깊숙이 넣으면서 상대로 하여금 이렇게 들리는 리시브를 하게 만들었고 그거를 계속해서 역습을 했거든요. 네. 자, 반면 정남주 선수도 정말 잘 싸웠잖아요. 네, 네. 네, 잘 싸우다가 마지막에 10대 10 듀스 상황에서 서브를 넣고 3구 카운터 탑스핀을 했는데 아웃되고 말았죠. 그게 첫 번째 게임을 놓치는 요인이 네,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역시 노련했던 이승준 선수가 웃고 말았습니다. 자, 이 첫 번째 매치까지 이어졌, 첫 번째 게임까지 이어졌는데요. 다섯 번째 매치, 이제 두 번째 게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번 이 단체전 경기 시작하자마자 저는 계속 웃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웃고 있어요. 네네. 네. 네. 네, 저도 같이 웃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입꼬리가 지금 다 올라간 상태에서 이 경기를 중계하고 있는데 그만큼 선수들이 정말 재미있게 네.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쏟아붓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뭐 마지막 경기 같지 않고 마치 첫 게임 막 시작하는 네. 싱싱한 열기가 계속해서 느껴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도 목소리를 줄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네.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이승준 선수 뭐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고요. 정남주 선수 이제 수비 선수라고 리시브를 완만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공격 선수라고 생각하고 좀 강한 리시브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트 맞고 넘어왔고 걷어냈고 다시 걷어냅니다. 걷어올렸고 나갔습니다. 네. 정남주 포인트. 정말 누가 버티냐는 싸움도 아니고요. 이 버티다가도 또 언제 누구든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요. 긴장감이 더한 두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나갔어요. 김남주. 정남주 나가고 말았습니다. 공이 좀 쉽게 오자 약간 집중력을 좀 떨어뜨리면서 가볍게 걸어봤는데 잘못 맞았죠. 네. 자, 받아냈고요. 짧게 정남주가 넘기지 못합니다. 네, 이승준 이걸 받아냈어요. 정남주 네, 3구 찬스. 대단하네요, 이승준. 이승준 네. 펜스 가까이에서 예, 짧은 초비였는데요. 예, 짧게 손목을 사용하는 초비였는데 많이 깎였죠. 네, 제거입니다. 자, 이승준의 서브가 또 좋았고 정남주는 살짝 또 흔들리고 있는 느낌. 네, 이승준 선수는 지금 서브를 다 길게 회전량을 많이 늘리면서 빠르게 길게 놓고 있는데요. 정남주 이거를 이렇게 넘기기보다는 좀 더 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받았고요. 걷어 올립니다. 공격 성공 이승준. 와, 주세혁 선수 다시 보는 것 같은데요. 네, 좀 비슷하죠. 네. 경기하는 그 모습이요. 움직임도 그렇고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할 때 발 그 스탠스를 스위치하는 거랑 주세혁 선수랑 많이 닮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받아냈고요. 짧게 다시 또 받아냅니다. 공격 강하게 네트에 걸리는 정남주. 자, 정남주가 상대 넘어오는 걸 얼마만큼 잘 버티느냐가 오늘 경기의 관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두 번째 게임에서 조금씩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면 갈수록 이제 힘이 좀 빠지면서 임팩트가 불안해질 수 있거든요. 네. 정남주 선수가 저렇게 강하게 걸어도요, 이승준 선수가 지금 자리를 이미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리 예. 강하게 걸어도 받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해서 제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예. 자, 그 정도로 온갖 매력 그리고 또 이 탁구에서 보여줄 수 있는 멋진 장면들을 이승준 선수가 많이 보여주고 있고 정남주 선수도 밀리지 않고 패기를 보여주면서 마지막 매치 열기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받았고요. 강하게 네. 자, 나갔어요. 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승준 선수가 자리를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정남주 선수가 저렇게 강하게 걸어도 이제 받아내고 있거든요. 정남주 선수 백핸드 탑스핀을 할 필요가 있어요. 네. 7대2입니다. 네, 포핸드 탑스핀은 이미 다리를 잘 잡고 있어요. 거의 다 포핸드 탑스핀으로만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정남주 선수 옷에 맞은 것 같거든요. 네. 자, 그러면서 다시 이승준의 포인트, 두 번째 게임 이승준이 6포인트 넉넉하게 앞서 있습니다. 네, 정남주 선수 라켓에 맞고 본인의 옷에 다시 맞으면서 실점을 했죠. 직선 이번엔 공격이 성공했습니다. 오랜만에 정남주가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3대8. 6점 차이가 나자 리시브를 좀 편안하게 했는데 공이 많이 떴어요. 길게 또 받아냈습니다. 정남주 찍어 누릅니다. 짧게 이게 또 넘어왔고 넘어갔는데요. 와, 오늘 이 경기 이 매치에서 재밌는 장면 정말 많이 봅니다. 네, 네, 많이 나오죠. 네, 이 이승준 선수가 화면 밖에 있다가 공을 받고 또 화면 밖으로 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초반에 이승준 선수를 설명할 때 소개할 때 활동 범위가 넓은 선수라고 했는데요. 네. 네, 빨라요. 그렇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면서 플레이하는 선수입니다. 네. 정남주는 또 영리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정남주가 잘 버텼는데 이 다음에 버티질 못했군요. 네. 정남주 선수. 네. 저 공을 좀 강한 백핸드 탑스핀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 직전에 상대의 강한 공격을 잘 버텼는데요. 그렇습니다. 좀 소극적인 동작을 했죠. 그렇습니다. 9대4. 아, 이승준의 영리한 플레이. 정남주도 이승준 여기서 카운터 어택을 날립니다. 그리고 게임 포인트에 올라서는 이승준입니다. 네, 정남주 선수가 지금 다른 형태로 플레이를 펼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점수차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좀 체력을 비축하려고 좀 다른 형식으로 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네. 자, 일단 게임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네트에 걸립니다. 5대10. 서울시청은 이제 대역전 드라마 리버스 스윕을 상당히 또 마음속에 많이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갔어요. 자, 안산시청 선수들이 그걸 또 가만히 도서는 안 될 텐데 리버스 스윕으로 가느냐 아니면 안산시청이 마지막 매치를 승리하면서 우승으로 가느냐. 마지막 맞대결 네트에 걸립니다. 두 번째 게임도 11대6으로 이승준 서울시청이 가지고 오면서 게임 스코어 2대0으로 앞서갑니다. 네, 이제 초반에 정남주 선수의 그 폭발력 있는 포핸드 탑스핀을 이승준 선수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뚫렸었거든요. 그러자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정남주 선수의 저 포핸드 탑스핀이 이제 통하지 않게 됐어요. 네. 자, 이때 정남주 선수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백핸드 탑스핀인데요. 어렵긴 하지만 정남주 선수는 이제 백핸드 탑스핀도 좀 섞을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걸 또 못하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알면서도 좀 당하는데요. 네. 안전하게 하면은 본인에게 찬스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전하게 하는 순간에 이승기 선수가 그걸 간파하고 바로 돌아서서 역습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정남주 선수가 지금 계속 거기에 넘어가고 있는 섞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적절하게 이승준 선수는 그걸 속이고 있고요. 그러면서 본인의 네. 페이스대로 경기를 좀 이렇게 리드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예상하셨던 대로 이 안산시청에서는 나와서는 안 되는 정남주 선수가 약간 좀 힘에 버거워하는 그런 장면. 자, 그러나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다시 한번 탑스핀 이번엔 성공합니다. 자, 세 번째 게임 첫 포인트 정남주입니다. 네, 정준 선수의 초비 좀 많이 떴죠. 그러면서 확실하게 더 강한 공격을 정남주가 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정남주 강하게 성공합니다. 네. 이번엔 강하고 빨랐습니다. 그렇죠. 네, 저렇게 이승준 선수가 붙어 있을 때는 정남주 선수는 찬스로 알고 이제 강하게 압박하는 포인트 탑스핀을 하는데요. 네. 저게 통하면은 좋지만 안 통하면 저거를 백핸드 탑스핀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뜨자마자 곧바로 공격으로 바꿨던 이승준입니다. 백핸드 서브에 많이 당하네요. 정남주 선수. 예. 저거를 치키타로 하든지 백 탑스핀, 백핸드 탑스핀으로 리시브할 필요가 있어요. 신발력이 대단한 이승준 강하게. 와, 지금 네, 타격감이 엄청나거든요. 이걸 받아내고 있습니다. 네, 자리 잡혔는데 또 한 번 받아냈고
또 한 번 강하게 힘이 승리합니다. 정남주 쉽지 않은 공이었는데 정남주 선수 회전량을 정확하게 계산하면서 라켓의 면을 좀 열어가지고 스매시로 득점을 해냈습니다. 네. 자, 세 번째 게임 3대1로 정남주가 앞서 있습니다. 이 게임을 반드시 따내야 되는 정남주 나갔습니다. 정남주의 포인트 탑스핀 이번엔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이성준 선수는요 수비수지만 저렇게 수비를 하면서 지금 수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대를 좀 압박하는 저런 촉을 날리고 있고 저 촉을 날리면서 회전의 변화도 주고 있기 때문에 저거를 수비로만은 볼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알고 정남주도 확실한 공격을 해야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셨던 백탑 스핀까지도 보여줘야 조금 더 유력하게 갈 수 있는 정남주입니다. 네, 정남주 선수는 좀 불리하다 싶으면 한번 그런 변화를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이렇게. 그러나 이승준 이걸 감각적으로 또 한번 받아냅니다. 네. 본인의 오른쪽 무릎 쪽으로 붙자 살짝 다리만 세우면서 손목을 이용하는 저건 탑스핀이라고 보긴 어렵고요. 예. 블럭 같은 거였는데 잘 들어갔어요. 자, 날카롭습니다. 정남주. 그렇죠. 정남주는 이승준이 붙어 있으면 저렇게 바로 카운터 탑스핀을 해야 하죠. 그렇습니다. 자, 역전패에 몰려있는 안산시청 정남주 서브. 정남주 강하게 나갔습니다. 자, 정남주가 이 세 번째 게임에 힘을 더 내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이승준 선수의 촉이 좀 조금씩 뜨고 있어요. 뜨면서 공도 사이드로 가지 않고 지금 미들로 가고 있거든요. 공격 선수가 공격하기 가장 좋은 공을 주고 있었어요. 아, 이번엔 약간 엣지성의 타구였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낮게 보낼 때 초퍼에게 유리합니다. 4대6입니다. 두 포인트 안산시청의 정남주가 앞서 있는 세 번째 게임. 그럼 앞선 두 게임은 모두 서울시청의 이승준이 따는 상황. 이승준의 서브. 정남주 살짝 다시 탑스핀 나갔어요. 벗어났다는 판정. 네, 이승준 선수가 붙어서 푸시를 할 때 약간 너클성으로 날렸죠. 자, 두 선수의 간격은 이제 다시 한 포인트입니다. 렛. 자, 이승준과 정남주의 마지막 매치. 그리고 이 매치로 우승과 준우승이 갈려집니다. 아, 변칙적인 서브를 구사했던 이승준 동점을 만듭니다. 이전과는 다른 패턴이었어요. 네, 이승준 선수가 저 서브를 아껴놓는 것 같아요. 승부처에서 저렇게 빠르게 길게 백핸드 서브를 놓고 있거든요. 네. 나갔어요. 범실입니다. 정남주 역전으로 가는 이승준입니다. 네, 정남주 이제 스윙이 조금 이제 약간 흔들리는 모습인데요. 그만큼 체력을 많이 쏟았거든요. 네. 그동안. 작전 시간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안산시청입니다. 네, 정남주 선수는 이제 더 강한 집중력 필요하고요. 네. 스윙이 이제 조금씩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앞선 두 매치를 안산시청이 따냈고 그러나 복식 그리고 그 다음 단식을 서울시청이 따내면서 오히려 안산시청이 지금 쫓기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렇게 됐어요. 네. 자, 그리고 정남주 선수 이 신인 선수가 이 무게감과 압박감을 견뎌내야 되겠습니다. 자, 반면 이승준 선수는 역시 노련하게 첫 번째 두 번째 게임 따내면서 자, 이 세 번째 게임에서 이 종지부를 찍고 싶은 마음 자, 그 마음으로 다시 역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남주 선수의 포핸드 탑 스핀이 이제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이승준 선수가 이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공의 변화를 주고 공을 좀 낮게 보내려고 빠르게 보내려고 할 것입니다. 자. 6대7 정남주가 서브를 가지고 있고 한 포인트 뒤져있는 정남주
작전 시간까지 요청이 됐고 그 이후에 바로 경기를 치게 됩니다. 정관주 나갔습니다. 나갔어요. 두 포인트 차로 도망가는 서울시청의 이승준입니다. 아,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을 좀 빨리 보내려고 했는데 이번에 리시브하면서 이승준 선수가 그 푸시를 좀 빠르게 밀었거든요. 아, 정남주 선수 드라이브하기 어려웠어요. 자, 이번엔 이승준의 초비 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정남주가 추격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네, 정남주 선수 이제 상대 역습을 리시브 잘해야 될 텐데요. 정남주 공격 다시 강하게 또 벗어나고 맙니다. 그 전엔 잘 넘겼는데 이게 나갔어요. 많이 벗어납니다. 서울시청은 리버스 스윕까지 두 포인트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남주와 점수차도 두 포인트. 정남주 나갑니다. 자, 서울시청 매치 포인트 챔피언 포인트에 와 있습니다. 게임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리시브에서 그냥 리시브하지 않고 빠른 박자로 공의 스피드를 늘려서 상대의 범실을 유도해내고 있는데요. 서울시청의 챔피언 포인트 이승준 성공하면서 서울시청이 대역전 드라마 리버스 스윕 진짜 명승부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역전 우승을 거머쥡니다. 그렇습니다. 네, 서울시청. 아, 그 집중력이 정말 대단하네요. 네. 네, 거의 그 지는 분위기까지 몰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젊은 선수들보다는 경험과 관록의 선수들이 좀 많은데요. 젊은 선수들 못지않게 패기, 파이팅, 집중력, 거기에 노련함, 기술까지 더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픽셀스 코프의 픽셀 캐스트로 이 마지막 게임 경기 기록을 확인하시죠. 자, 이승준 선수가 서브를 네. 또 요리조리 네, 코스를 네. 다양하게 해냈군요. 네, 황금분할. 네, 득점은 상대의 이 백사이드죠. 공격을 또 잘했던 이승준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그만큼 상대로 하여금 많이 돌아서게 만들었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서 이 매치, 이 결승전 2021 춘계 회장기 실업탁구 대회 시군 남자 단체전 결승에서 서울시청이 대역전 드라마를 써내면서 이 길이 남을 명승부를 만들어내면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승자 패자가 잘 생각나지 않을 만큼 양 팀 다 정말 멋진 경기력을 보여주었어요. 네, 안산시청은 동반 우승까지도 노려봤었는데 아쉽게도 동반 우승의 기회는 다음으로 좀 미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대회 마지막 날을 앞두고 경기가 모두 마무리됐고 시군구 팀은 이 경기까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한 번만 더 시군구 팀의 이 결과들을 정리해드리고 내일 예고까지 해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시군구 남자 단식은 영도구청의 남성빈 선수의 우승, 남자 복식은 김민호, 남기홍 서울시청의 복식조가 우승을 차지했고요. 단체전도 서울시청이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여자 단식은 수원시청의 문현정 선수, 그리고 여자 복식은 양산시청의 박주현, 김하은조가 차지를 했고 혼합 복식은 김지환, 황진아 선수, 양산시청의 안산시청의 선수들이 또 차지를 했군요. 자, 이렇게 여자 단체전은 또 안산시청이 또 우승을 거머쥐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내일 예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금 혼란이 있었지만 내일은 예정대로 이루어집니다. 내일 저희의 중계는 여자 단식 기업팀들의 결승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전지희 선수와 김하은 선수가 올라가 있죠? 그렇죠. 김하영 선수. 아, 김하영 선수가. 네, 그렇습니다. 네, 올라가 있고 대한항공의 김하영, 그리고 포스코에너지의 전지희, 그리고 남자 단식 결승이 곧바로 이어집니다. 장우진 선수와 정영식 선수. 그렇죠. 같은 네. 집안에 또 싸움이 또 시작이 됐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여자 단체 결승 대한항공과 포스코에너지가 또 진검승부를 네. 펼치겠고요. 네, 단체전을 또 만났죠. 네, 상당히 또 기대가 되는 경기. 그렇습니다. 남자 단체 기업 결승은 KGC 인삼공사와 미래에셋증권이 또 맞붙게 되는 스케줄이 되겠습니다.
네, 뭐 정말 누가 이길지 모르는 그런 경기들이 또 내일 준비가 되겠습니다. 예, 내일도 오늘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색깔로 또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저희와 또 함께하는 모습이 있고 또 오늘 또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아, 네. 서효영 유튜버 그리고 또 김주상 코치. 네, 내일도 함께 저희와 반반 나눠서 또 경기를 또 이어가겠습니다. 네, 어느 중계가 더 좋으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고요. 네, 그리고 또 서효영, 김주상 두 콤비의 활약도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색깔을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많은 것들을 시도하고 있는 네, 실업탁구연맹의 이번 춘계 회장이 실업탁구 대회고 또 픽셀스코프, 픽셀캐스트와 또 함께하는 이번 대회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길고 길었던 거의 3시간 50분에 달하는 이 경기까지 마무리를 지면서 오늘 저희는 물러가야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네. 경기 도움 말씀에 박지현 청소년 대표팀 감독이셨고요. 저는 캐스터 박재범이었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힘차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